있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세히 이쪽 언니들도 막 좋아하시고. 네. 본인 소개. 아, 예, 방금 전에 노래 부르셨던 두 분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현철이라고 합니다. 유현철입니다. 현 철. 철 씨. 네. 방년 몇 세? 아, 비밀인데. 예, 올해 서른입니다. 30. 네. 오. 자, 올해 30. 하시는 일은 이제 안전공사에서 네, 예, 근무하시고. 안전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사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글쎄, 저는 좀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것 같고요. 백으로? 아유, 그건 아니죠. 낙하산? 아, 아닙니다. 그럼 뭐요? 시험 어떻게? 봐서 들어갔고요. 시험 봐서. 그러니까 네. 시험을 어떻게 봐요? 어디 공고가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 네, 매년 이제 한 12월이나 1월 정도 되면 이제 신입사원 이제 채용 공고가 12월이나 뜹니다. 1월달에 공고가 나와요? 네, 근데 올해는 아마 한 조금 있으면 또날것 같아요. 올해는 좀 늦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은 지난번까지는 해도 이제 대졸자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대졸, 고졸자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고졸자까지. 예. 그러면 이제 시험 과목은 어떻게 돼요? 시험 과목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시험 과목이 없어요? 뭐랄까 그냥 종합 적성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뭐 국어, 국사, 뭐 국어, 국사, 영어, 영어, 뭐 수학. 수학, 뭐 IQ 테스트 문제까지 뭐 기본으로 다 하네. 네, 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과목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요. 네네. 모든 과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라고 좀 종합. 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최소한 7과목 이상. 네, 사회, 그렇죠. 국사, 역사 뭐다 나오나 봐. 네. 근데 오. 뭐 어떤 과목이 뭐몇 문제 경쟁률은 나올지 되게 보통 생각해보면 평균 얼마나 돼요? 글쎄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몇 대이셨더라? 예. 아, 300대 1이었답니다. 300대 1. 네. 들어가기 굉장히 힘드네요. 오. 네. 거기서 이제 뽑히신 거예요? 예. 미모를, 그 외모를 좀 보나 봐. 아니, 절 봐서는 아닌 것 네. 잘생기셨는데. 자, 좋습니다. 네. 멋진 오빠라서 막 떨린대잖아. 네티즌 분들도. 네, 글이 올라오잖아,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네. 노래를 잘 불러드려야 될 자, 텐데. 장가 갈 계획은 언제쯤 갈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 30살인데 아직도 모르면 언제쯤 갈라는 아, 거야? 요새는 남자들은 33, 뭐 34쯤에 평균 33인데. 나이니까요. 좀 네. 남았잖아요. 예, 아직 그럼 뭐. 언제쯤? 저도 막 그때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귀시는 분은? 아직 없고요. 없는데 이제 어떻게 가? 조만간 계획을 이제 잡는 거죠. 어떻게?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 아직 그래도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니까요. 사귀는 기간은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냥? 뭐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조금 1년은 사귀고. 계획이 궁금하네.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만들 수 있을까? 나 궁금한데. 자, 불러줄 노래 뭡니까? 예, YB의 너를 보내고라는 와, 노래입니다. 윤도현 씨. 와이. 아, 제가 노래를 잘 이쪽 불러드려야 언니들이 될 텐데. 굉장히 좋아해, 지금. 여기 어쩌면 생길지도 몰라, 잘. 뭐 오늘 분위기 보니까. 네, 잘하셔야 돼요. 네. 자, YB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를 한번 쳐줘보세요. 어느 분이 치나 봐야지. 역시. 언니분들이 많이 치네.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왜
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엔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안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 내 난 왜 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을 그만 놓아주라는 내 난 왜 널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자 봅시다. 네, 어우 노래는 참 잘 불러준 것 같은데, 그죠? 몇 점이야? 83점. 우리 날짜 언니 과감하게 83점. 오, 이쪽 언니들은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데 막 자꾸 쳐다봐. 아무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 분위기가. 우리 보신꾼님은 82점. 우리 날짜님 83점. 자 봅시다. 네. 너무 자신만의 개성으로 부르셔서 네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가.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중에 가사 전달이 안 돼요. 아니 가사 전달이 왜 안 됐을까? 글쎄요. 네? 그게 잘 됐으면 제가 가수로 했겠죠. 83점, 84점, 82점, 83 거의 다 그러네. 아 음색이 좋으시고 노래는 잘하셨는데 84점, 83점, 82점 뭐 85점을 못 넘기네. 어렵네요. 어렵죠. 예,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인데도 네, 계속 83점에 머무르네요. 저 그래도 84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1점 올랐네요. 조금 아깝네요. 조금 아깝. 아쉽습니다. 이야, 진짜 아쉽네. 난 85점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기회를 또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좋은 멋진 아가씨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어요. 네, 네 잘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